맛있습니다. 뭐 먹을래? 아, 마키아토. 우리 친구랑 같이 하네. 김마 언니가 업종 변경하셨어. 위에 네.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셨어. 맞네. 머리 많이 길렀다는데 이제 베이비 펌 파마하셨네. 귀걸이도 몇 개를 사는 거야. 금귀걸이 했는데 원래 있었어. 얼굴 너무 좋아졌다. 아, 살쪘지? 살 한 5kg 쪘어. 상큼해졌어. 나 살 뺀다고. 그래. 아우, 맨날 그 이것저것 슬쩍 쓰리적 뛰다가 쓰러지는 것 같아갖고 힘들어 보이고. 데이트는 여자님 방송 보고 왔다고 하면 세상에 혼자 아니라니까요. 더 잘해준다니까. 친절하게 해주는데. 친절해. 친절이 최고지 뭐. 당연하죠. 아, 우리 재료를 아낌없이. 전람들에도 아낌없이 줘야 돼. 그럼 맛있다. 이거를 손수 칠을 또 하셨다냐. 아, 치워봐 이거. 꼼새. 옛날에 진마 언니가 인테리어를 좀 막 하셨었어가지고 이런 잔재주가 좀 있어요. 차배달도 가시네 이렇게. 근데 진마 언니 저는 자전거 두 명 탈 수 있어. 어, 둘 탈 수 있어. 뭐야? 자, 광고하시나 봐요. 잠깐 커피 기본 투샷입니다. 연하게 드실 분은 미리 알려주세요. 더 커진 잠깐 커피를 만나보세요 라고 써있어요. 뭐 다른 데는 한 샷인데 여기 투샷이네요. 찐해. 원두도 좋은 거. 가격도 너무 저렴하다. 저기 해자지. 딴 데는 너무 비싼데. 그리고 아낌없이 퍼주고 있지. 몇 병은 덜 남기느냐. 이 가격이 어떻게 투샷이죠? 그래서 단골이 금방 늘었어. 맛을 알잖아. 야, 이게 제목 써놓으면은 아는 분들이 찾아보긴 하는데. 제목을 뭐라 썼는데? 개줌마. 어, 되게 깔끔하다. 어. BJ도 없고 개줌마. 바리스타 개줌마라고 썼어. 어, 잘했어. 이제 직업 바꿨으니까. 단골 많이 늘었어요, 단시간에. 분위기도 바뀌고 가격이 싸서 단골도 금방 늘어가지고. 아, 힘들진 않아요. 재밌어요. 사람 상대하는 거. 쿠폰 이렇게 스티커 찍어주는 게 아까울 수 있는데 기분 되게 좋아요. 찍을 때마다 기분 뿌듯해요. 아까 그 청간지 뭔지 청귤? 어, 그거 하고 바닐라 라떼 있나 이렇게? 있지. 두 개 뽑자. 집에 가도 몇 분 걸려? 금방 가겠지. 너가 좀 뜨겠지. 아, 괜찮아. 나 포장하려고야. 테이크아웃. 내가 슬슬 가야겠다. 어, 이제 출근해주기 시작했어. 나 방송 너무 오래 했어. 잠도 안 잤는데. 사장님, 계산이요. 아, 계산했어? 다 계산할 거야? 네. 잠깐만요. 300원 드릴게요. 200원 팁이에요. 어, 바리스타 같다. 이거 먹어봐. 탄산. 빠진 거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응? 이거? 먹어봐. 어. 맛집 볼게요. 맛있다 진짜. 안하지 마. 응, 맛있다 이거.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배달 서비스 무임금 아르바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체험 현장 그런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그래. 해보고 싶었어. 근데 사장님들이 안 써주잖아. 내가 써줄게. 아, 여기서 당장하고요. 전 이제 집에 가볼게요 여러분. 양천 향교 4번 출구요. 나 인사만 해주세요. 조만간 방송 시작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안녕.